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새캐맨더입니다. 최근에 일본으로 휴가를 갔다 왔는데, 일본을 물론 당연히 놀러 갔어요. 휴가로 갔지만, 그 와중에 일본의 펫샵, 반려동물 샵은 어떨지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오사카 갔을 때 댓글로, 혹시 일본에서 사온 거 언박싱 영상은 없냐라고 말을 했는데, 그때는 별로 이렇게 변변치 않은 것들이어가지고, 언박싱을 하니까 뭐 하더라고. 요번 도쿄에는 좀, 이거 신기하다. 이거 책에서만 봤던 건데? 하는 그런 신기한 물건들, 우리나라에는 없는 물건들이 되게 많았어가지고, 요번 영상에는 그 일본에서 사온 물건들에 대한 언박싱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바로 여기 이 침대에다가 깔아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얘네가 바로 일본에서 사온 물건들 전부입니다. 지금 제가 사온 용품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일본에서 직접 사온 잔난감인데, 앵무새 잔난감이구나 하고 갖고 왔는데, 알고 보니까 설치류용품이었습니다. 보이시죠? 슈가 글라이더 있고, 햄스터 있고, 뭐야, 햄스터인가? 친칠란가? 잘못 쌓았다면 잘못 쌓은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아, 이거 물건이 커가지고, 이거 캐리어에 넣기 진짜 힘들었어. 이렇게 들어가고요. 정말 회색 앵무, 뉴기니아 앵무도 겨우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 크기. 근데 이것도 전부 나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앵무새가 사용을 해도 되는 물건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세 개는 그냥 흔히, 이거는 그냥 앵무새 잔난감. 볼링 치는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거 우리 애들을 갖고 놀면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한번 이렇게 달아줘 보려고 사와봤어요. 한국에 이게 있었던가 없었던가 살 적에 좀 긴가민가 했어서, 일단 사와보자. 나 한국에서 이걸 못본것 같아 싶었거든요. 그래서 사온 물건입니다. 이렇게 종 달려가지고, 요거를 돌리면, 이런 식으로 돌리면서 가지고 노는 그런 잔난감입니다. 대관람차처럼 옆에 이렇게 방울공이 있어요.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 이거는 세 장에다 붙여주는 잔난감이 아니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횃대에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갖고 놀수 있는 잔난감이에요. 횃대 한가운데 꽂아주는 거. 네, 이런 잔난감입니다. 네, 이것도 약간 독특한 것 같아서 한번 사와봤어요. 그리고 이거 횃대가 이렇게 곡선으로 휘어 있어. 이거 괜히 신기하더라. 나무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곡선으로 되어 있는 횃대는 처음 보는 것 같아서 이것도 한번 사줘 봤습니다. 뭐큰 저기는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평상 횃대. 여기에 좀 이렇게 물결무늬 있고 여기에 파여 있고 하죠. 그래서 좀 가지고 놀고 물어뜯기 좋은 횃대인 것 같아서 사와 봤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앵무새들이 가지고 노는 공인데 이렇게 속에 이게 약간 둥지처럼 지푸라기로 만든 공이에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가지고 놀수 있는 공이 있는데 이렇게 이 지푸라기 둥지 만들 때 쓰는 지푸라기로 공을 만드는 거는 제가 좀 처음 본것 같아서, 네, 여기다가 뭐 먹을 걸 넣든지 다른 잔난감을 안에다가 이게 꽂아줘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이 이겁니다. 횃대가 육각형이에요. 앉아서 쉬기도 편하고 여기에다가 홈을 파가지고 여기 횃대 자체를 물어뜯기에도 좋게끔 나뭇가지 나서로 만들었습니다. 100% 나무라는 게 특이점이에요. 나사 박을 때 여기는 다 철심 나사를 쓰잖아요. 이게 또 재밌는 특징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가지고 온게 바로 이겁니다. 평상에 딱 놓고 여기를 촤르륵 펼쳐줍니다. 그러면 이거를 앵무새들이 여기저기 이렇게 저기 물고 까면서 가지고 놀수 있는 그런 장난감 횃대입니다. 뭐 올라탈 수 있으면 올라타기도 하겠지? 지금 여기 포장지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사진에 보시면 이 새가 동박새예요. 키우거나 아니면 야생에서 만났을 때이 아이들한테 먹이로 줄수 있는 가루 분말형 먹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약간 로리넥타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를 물에 섞어서 키우는 새한테 줘도 되고 아니면 야생에 있는 새들한테 이렇게 줘도 되는. 그래서 이거를 한번 내가 까볼게요. 어우, 가루 나왔어. 아까, 이거 아까운데? 아, 우리 시중에서 파는 이유식보다 살짝 어두운 느낌이네? 고운 미숫가루 냄새야. 미숫가루는 당연히 아니겠지. 자, 그 다음 소개할 거는 바로 이겁니다. 젤리예요. 속에 젤리가 들어있죠? 여기 보시면 지금 메지로라고 써있잖아요. 이게 동박새예요, 동박새. 이게 동박새한테 먹으라고 주는 젤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뒤를 보시면, 이렇게 지금 철사에 묶어가지고 새장이나 나뭇가지에 걸어서 이렇게 주는 거라고 나와 있습니다. 꿀 같은 색깔이에요, 진짜로. 한번 제가 이걸 하나를 까보겠습니다. 제발, 오. 아무 냄새도 안 나는데. 무슨 과일향 이런 게날줄 알았는데 안 나요. 바로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뭔가 달달해. 달달한데 이거 무슨 맛이네 하는 건진 모르겠어. 그리고 아주 미미하게 꽃향이 나요. 꽃향. 뭐 무슨 꽃인지 나도 모르지. 예, 아무튼 그래요. 예, 그런 식의 향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 솔직히 우리 애들도 먹여보려고 하면 사온 건데 이거 잘 먹을지 모르겠다. 이 두 개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할 말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앵무새 백과사전에서 봤던 그 사진 속에 있던 용품들을 일본에서 봤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말로 뎃박세장이라고 그래요. 뎃박세장? 여기 이게 말 그대로 애기들 이유식 할 때 쓰는 세장이에요. 지금이야 뭐 이제 뭐 다이소 가서 뭐 리빙박스 사오든지 해가지고 거기다가 베딩 부어서 그냥 육축이 쓰면 되지지만 이런 데다가 이유식을 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걸 뜯어서 보면은 안에가 그냥 텅 비어 있죠. 네, 이렇게 아 여기 망쳐져 있고 이렇게 넣는 겁니다. 이제 여 안에다가 새끼 새를 넣고 여기 이렇게 뚜껑 닫아 놓다가 밥 먹을 때 되면은 열어서 밥 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지금 저희 집에 있는 책입니다. 아버지가 저 새 좋아한다고 해서 저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저한테 사주신 책이거든요. 발행 일자가 1999년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손놀이개용 사육등지라고 해서 요 사진이 있죠. 네 이거를 이렇게 구한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거 제가 말씀드렸던 거 뎃박세장.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뚜껑을 이렇게 엽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 빨간 거 있죠? 이 빨간 거 앞에 이쑤시개가 박혀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잠기는 거예요. 안 열립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열 수가 있어요. 이렇게 홈에 맞춰서 끼우고 이렇게 열고 닫고 할 수 있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안에 있는 거는요 그냥 베딩이에요. 베딩 지푸라기. 그리고 지금 안쪽에 이렇게 이게 뭐냐면 이제 대나무로 만들어서 대주걱이라 그러거든요. 이 끝에다가 이유식을 떠가지고 새끼새한테 먹이는 거예요. 그럴 때 쓰라고 있는 주걱입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뎃박세장에서 모이죽이라고 하죠. 네 지금 딱 모양이 딱 이 모양이죠. 아무튼 이 두 가지 용품은 진짜 앵무새 키우는 사람들한테 있어서는 일종의 골동품 같은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게 있으니까 방금처럼 이렇게 책에도 나오고 했겠지만 사실 요즘 누가 이런 걸 써. 근데 옛날 사람들은 이걸로 앵무새를 이유식을 하고 키웠다라는 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뭐 이거 솔직히 갔다 와서 이거를 쓰려고 산 것보다는 이거를 좀 약간 소장하고 싶은 마음에 샀던 것 같습니다. 정말 다른 의미에서 되게 귀한 물건입니다. 사올 수가 없지. 진짜 이거 못 참지 말 그대로. 심지어 이 물건도 매장에서 딱 한 개씩밖에 안 남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다른 사람이 새 가기 전에 내가 사야겠다 해서 얼른 가져왔던 그런 물건들입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도 사왔다. 예, 이런 이야기예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두 개 샀을 때가 제일 뿌듯했어요. 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일본에서 사온 일본에는 있고 한국에는 없는 특이한 물건들에 대한 리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아마 지금 여기에 있는 물건 중에는 그러니까 제가 사온 물건들도 있고 아니면 제가 사오지 못한 또는 제가 아예 보지 못한 일본 앵무새 용품들도 더 많을 거예요. 사실 있는데도 못 사온 것들도 좀 있긴 있어. 아 백과사전에서만 봤던 거를 이렇게 실제로 본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신기하고 엄청 재밌는 경험이자 또 새로운 공부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용품들은 저희 집 앵무새한테 주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도 일본 만약에 여행 가게 되시면 이 앵무새 샵 꼭 들리셔가지고 꼭 한번 이렇게 둘러보시고 사올 수 있는 건 사오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외국의 반려동물 샵이니까 좀 새로운 관광이 되었던 것 같아요. 뭐 꼭 동물원까지는 아니어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 안녕!